안녕하세요. 조선 바텐더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진짜 좋아요. 저도 되게 여행 가고 싶고 캠핑 가고 싶은 날씨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MT 못 가던 대학생분들이 MT를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 금요일날 MT를 갑니다. 박열 손님들과 MT를 가는데 캠핑이나 MT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술입니다. 술. 그리고 대한민국 공식 주. 바로 소주인데요. 때로는 근데 이 소주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알코올 냄새가 좀 세거나 혹은 맛이 없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소주를 좀 더 맛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먹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소주를 이용한 다양한 칵테일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주를 이용한 칵테일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소주병 한 번에 돌려서 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예능이나 혹은 뭐 드라마 술꾼도시 여자들 막 이런 거 보시면은 막 이렇게 돌려서 따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BTS 멤버도 이렇게 돌려서 따는 장면도 있고 뭐 소녀시대 유나였나요? 유나도 이렇게 돌려서 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막상 보면은 쉬울 것 같은데 따라하시면 잘 안 돼요. 이거를 짧고 굵게 알려드린 다음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손에 아랫부분을 딱 잡아주세요. 병뚜껑이 바깥쪽을 보게 잡은 다음에 왼손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뚜껑을 잡고 하나 하면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 하면 소주를 뒤집으면서 반바퀴 딱 돌려요. 이 자세에서 또 반바퀴 소주병을 아래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뚱 따주면은 끝나요. 이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는 건데 구분 동작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바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 잡아주시고 돌려서 머리 잡고 하나 둘. 자, 그럼 한 번에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세워서 딸 때 최대한 소주병을 세우는 게 많이 흘리지도 않고 탁 박력 있게 해야 멋있게 따지기 때문에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소주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바닥을 잡고 뒤집어서 그리고 돌릴 때는 이 소주병 뚜껑이 미끌리지 않도록 꽉 잡고 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중지로 보통 잡아줘요. 중지로 잡고 자, 이렇게 한 번에 돌려서 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소주를 이용한 칵테일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거는 바로 클래식한 버전들의 칵테일들입니다. 바로 소맥과 고진감래 그리고 꿀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살 되신 분들은 사실 소맥도 먹어본 적도 없고 어떤 비율로 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고진감래 뭐 들어는 보긴 했지만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꿀주도 뭐 소주가 출시가 되기도 했는데 도대체 꿀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클래식한 버전의 칵테일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소맥 비율은 타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그래도 국민 비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가장 먼저 준비할 거는 소주잔 두 개와 맥주잔이 필요합니다. 일단 소주잔 두 개를 이렇게 겹쳐줘요. 겹친 다음에 이 소주를 이 겹쳐진 부분 이 선까지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소주를 따르고요. 그리고 잔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맥주는 어디까지 따르냐? 바로 글자 밑에까지. 지금 테라잔 같은 경우는 테라 밑에까지. 카스잔 같은 경우는 이 카스 밑에 여기 선이 있어요. 프레쉬 옆에 이 선이 있는데 이 선까지 따라주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맥주는 글자 밑에까지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지금 거품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거품이 줄어들면 이 정도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비율이면은 몇 대 몇이려나? 한 1대 9 정도 될 것 같아요. 목 넘김도 편하고 되게 깔끔한 소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주잔 두 개를 이용한 계량 방법이 가장 대중적이고 국민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칵테일은 바로 대국민 K 칵테일인 소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맥주를 넣은 다음에는 섞어줘야지 제맛이잖아요. 보통 이 젓가락 두 개 가지고 젓가락을 가운데 놓고 젓가락을 이렇게 쳐줍니다. 그럼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원샷 때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클래식한 칵테일은 바로 고진감래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뭐 콜라, 맥주, 소주 그리고 소주잔 두 개, 맥주잔 하나가 필요한데 저는 사실 이 소주잔 두 개 없이 여기다 바로 층을 쌓아서 만들긴 하는데 그 방법은 사실 어렵기도 하고 영상은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클래식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가장 먼저 콜라를 소주잔에 한 3분의 1 정도 따라주시고요. 잔을 먼저 넣으세요. 이거를 천천히 맥주잔에 넣은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주잔을 여기에 살짝 넣습니다. 이렇게 포개서 넣고, 자, 여기에다가는 소주를 겹친 부분 정도까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맥주를 깔아주세요. 맥주잔이 좀 작아가지고 지금 밑으로 맥주가 천천히 떨어지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샷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콜라가 싹 들어오면서 달콤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칵테일이 바로 고진감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샷을 하시면 돼요. 꿀주를 많이 만들어 먹을 거예요. 도대체 꿀주가 뭐냐? 사실 꿀이 들어가지는 않고 소주와 맥주만 이용을 해서 꿀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꿀주예요. 어떻게 만드냐? 자, 꿀주 같은 경우는 정말 쉬워요. 소주를 가득 넣고 맥주 찔끔 끝이에요. 이게 꿀주입니다. 딱 마셨을 때 꿀의 그 향기가 난다 그래서 꿀주라고 하고요. 취하기 정말 좋은 칵테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버전의 소매, 고진감래, 그리고 꿀주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버전 끝! 자, 두 번째 버전은 바로 MG 버전이에요. MG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칵테일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많이 애용하고 저희 매장에서도 파는 건데 바로 태국주예요, 태국주. 자, 태국주 같은 경우는 재료는 홍초, 파워에이드, 그리고 소주가 필요합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플로팅 기법이고요. 플로팅 기법이 뭐냐? 액체가 가지고 있는 비중 차이, 사람마다 몸무게 다르잖아요? 액체들도 다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무거운 순으로 차곡차곡 쌓아주는 게 플로팅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소주잔을 이용할 경우에는 홍초 같은 경우에는 한 6분의 1 정도 많이 넣지 말고요. 조금만 넣어주시고 어디나 있는 숟가락을 이용해서 파워웨이드를 살살살살 잔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 따라주시고 숟가락을 천천히 들면서 뺍니다. 자, 그러면 벌써 층이 쌓였어요. 자, 술이 안 들어가면 섭섭하니까 마지막으로 소주를 넣어주시면 태국주 완성! 소주잔은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힘들어요. 여러 잔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맥주잔에 얼음을 가득 넣습니다. 홍초를 얘도 많이 넣지 마세요. 바닥에서 조금 올라올 정도 파워웨이드를 얼음 위에다가 살살살살 부어주세요. 얼음 위에다가 살살살살 잔에 한 반, 3분의 2 정도. 마지막에 소주도 얼음 위에다가 살살살살 소주까지 이렇게 부으면은 태국주 완성. 숟가락도 필요 없고 정말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음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G 버전의 태국주도 해봤고요. 요즘에 소토닉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소토닉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얼음을 넣고요. 소주 3분의 2잔 정도. 3분의 2잔이면 한 30ml거든요. 넣고 토닉워터를 잔에 거의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비율이 한 1대 2 정도 되거든요. 얼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런 레몬즙이 있으면 레몬즙을 살짝 넣어주는 것도 좋고, 혹은 레몬 슬라이스를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소토닉도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G들이 좋아하는 칵테일이었고, 마지막 바텐더 버전이에요. 제가 뭐 홈파티를 하거나 혹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냥 소주를 먹기 싫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이런 큰 잔, 여기 따르기 편한 이런 큰 잔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소주가 필요하겠죠. 자, 소주는 저는 이 한 병을 이용을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바로 티 소주예요. 티 소주. 티소주가 뭐냐? 소주에 그냥 티를 우려내는 거예요. 나온산에서 키범주 나왔었잖아요. 이제 키범주를 사실 물에다가 티를 우려내가지고 섞어먹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 이 티들이 술에 되게 잘 우러납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잘 우러나요. 그래서 저는 루이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루이보스를 이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코스트코 가시면 사실 수 있는 루이보스 티입니다. 루이보스나 히비스커스가 좋은 것 같아요. 은은한 티향으로 먹고 싶다 그러면 소주 한 병에 이 루이보스 티 하나 넣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좀 더 진하게 먹고 싶다?
2개 넣으시면 됩니다. 토닉까지 타먹고 싶다 그러면 그럴 때는 2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토닉도 타먹을 거니까 티 2개를 넣고요. 소주 한 병을 그대로 붓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둬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우러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식 시작하거나 아니면 홈파티 시작할 때 미리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전날에 미리 티백을 넣어가지고 우려놓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놓고 한 10분 정도만 둬도 잘 우러납니다. 지금 벌써 넣은 지 1분도 안 됐거든요? 1분도 안 됐는데 색이 노랗게 바뀌어요. 티백 두 개만 넣어도 색깔이 누리끼리하게 바뀝니다. 자, 이 상태로 한 10분만 두도록 할게요. 자, 티 소주를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언더락입니다. 티에 은은한 향이 있기 때문에 언더락으로 먹으면 훨씬 좋고요. 언더락으로 먹을 때는 소주병 하나에 티백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요. 왜? 은은하게 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티백을 두 개 우렸어요. 두 개 우렸는데 이렇게 언더락으로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소주 느낌이 아니라 진짜 프리미엄 고급 술 느낌이 납니다. 얼마 우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티 향이 나고 되게 고급 소주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티를 우려서 언더락으로 마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티토닉으로 먹는 거예요. 티소닉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티를 우린 소주 한 잔에 3분의 1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토닉을 2배 정도 넣어주시면 1대 2 정도 비율이에요. 섞어서 마시면 됩니다. 되게 그냥 소토닉이랑 다른 풍미와 맛 그리고 향긋함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이거를 티에 우려내는 걸 모르게 손님이나 친구한테 딱 보여주면 이거 소주인지 몰라요. 이거 진짜 소주인지 모르고 마시는 그런 칵테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가성비 좋은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칵테일이 되기 때문에 집에 티백 같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티 있으면 소주에 한번 우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나만의 티 칵테일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잔도 안 먹으면 아쉬우니까 제가 고진감래를 원샷을 때려서 콜라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